이야, 좋다 좋아.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기분까지 설레게 하는 요즘, 이 댁엔 뜻밖의 경사가 찾아왔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개들이 보이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고 제작진을 반기는 두 녀석. 얘가 이쁜이고요. 어, 큰 개들이네. 오, 이 댁 안방 마님이라는 새처럼한 매력의 예쁜이. 얘가 뚱이에요. 뚱이? 예. 아이고, 연속 참 순하게도 생겼다. 순딩순딩하다 다. 아니,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예, 이쁜이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예쁜 아이들을. 아, 뭐? 그래서 어딨죠? 소개해드리려고요. 아, 궁금해. 아하, 그러니까 예쁜이 주니어들이 탄생했다는 말씀. 얘들아, 이리 나와. 허스키 베이비들은 진짜 귀한데. 아니, 얼마나 예쁘길래 동물농장에 제보까지 하셨을까? 그 순간... 와, 열린 문 틈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꼬물이들. 야, 오유오유, 순식간에 거실을 접수한 녀석들은 어? 엄마 예쁜이와 뚱이한테 놀아달라 애교를 부리며 순식간에 혼을 쏙 빼놓는데, 아유 정신없어.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잠깐만. 아이고 예뻐. 아저씨, 아저씨 진짜 동물농장 맞아요? 근데 약간 삽살개 같지 않아요? 어, 근데 약간. 야, 낯도 안 가리고 어찌나 들러붙는지 그냥 쓰러진다 쓰러져. 근데 진짜 예쁘다. 어머, 얘가 아빠인가? 어, 엄청 많네요, 어머니. 어, 이 허스키의 날카로운 느낌이 없어요. 네. 똥이가 아빠인가? 아이고, 태어난 지 이제 고작 3개월. 한창 귀여울 라인이 모래도 예쁠 수밖에. 어머, 진짜 완전 삽살개. 근데 얘들 엄마인 예쁜이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느낌이 좀 다른데요? 처음에 태어났을 땐 똑같았어요. 근데 클수록 애들이 너무 조금씩 변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는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외모가 살짝 다른 걸 보면 아빠의 영향이 좀. 착한 허스키. 맞아요, 착한 허스키. 그럼 혹시 윤석이 아빠인가요? 아, 그럼 뚱이가 아빠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 아니에요? 아빠 따로 있어요. 영락 없이 뚱인데. 아빠 따로 있다고? 네. 아, 나는 총각이야. 야, 저리들아, 니네 때문에 오해받자. 나 총각이에요. 눈매가 진짜 완전 뚱인데. 그러니까 뚱이는 아빠가 아닌 윤석들의 삼촌.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저기 있는데. 아빠는 지금 방에 있어요. 아, 방에 있어요? 예, 근데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에? 아, 무서워요, 얘가 좀? 왜?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너도 나와봐. 보면 놀랄 거라니 은근 긴장된다. 어? 어? 어머! 어? 어? 뭐라고요? 뭐야? 얘 멀티즈. 멀티즈인데? 예? 뒤에 다른 개가 나오는 건가? 어? 얘가 아빠라고요? 얘는 우리 모찌예요. 얘가 아빠예요? 예. 아빠요? 제가 아빠라고요? 예. 아빠. 이게 가능... 아빠 우리 모찌. 여섯 명. 얘 아빠예요. 야, 이 녀석아. 나 먼저. 아이, 그걸 믿으라고요. 아이. 얘가 엄마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빠. 얘가 아빠고? 예. 오. 이쁘죠? 그게 가능한가요? 아, 세네비 차이 나는데, 네비 차이 나는데. 시베리안 말스키인가? 아니, 양반이 지금 작다고 나이 아빠는 거야? 아들이 지금 더 커요. 예, 애들이 다. 보실래요? 저 처음 봐요. 아이고, 이리 와라. 와. 이런 식의 만남은 처음 봐요.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작 3개월 된 새끼가 아빠보다 더 크다요. 이거 말도 안 돼. 아빠보다 더 커. 얼굴이 닮았어. 아빠 좀처럼 믿지 못하는 제작진 앞에 아니 땐 굴뚝에 어찌 연기가 나겠냐며 증거 영상 하나 내민 아주머니. 그 속에는 엥? 세상에, 두 녀석의 기막힌 미래 현장이 포착됐다. 아니, 소변을 하고 바깥에 내놨는데 애가 안 들어와서 찾으러 나갔더니 교배야 그랬더라. 글쎄, 큰아이들은 다 저기 중성화 시켰어요. 근데 모찌 같은 경우에는 소형개고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했는데 저희도 그 걱정 안 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 일이 터졌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단하네. 말 그대로 설마가 사람 잡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 와. 아니, 그나저나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거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모찌 대단하네. 와, 서프라이즈? 장난 아닌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종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갯가동물끼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애들끼리 교미를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교배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렵죠. 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끼리의 교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체격 차이가 큰 경우 그만큼 교미도 힘들 뿐더러 임신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자연적인 출산 또한 어렵다는 것.
근데 저는 말티스 수컷하고 이 허스키 암컷하고 교배해서 출산했다. 그건 사실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이런 경우처럼 얘네들 종이 완전히 그냥 상반된 사이즈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아이들끼리 교배를 해서 출산했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전문가 역시 실제 사례는 처음 볼 만큼 희귀한 케이스라는데 어쩐지 애들이 눈빛이 순둥순둥하더라고. 1%의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친자 확인을 의뢰한 결과 DNA. 네, 이건 아무래도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6남매 모두 모찌의 자식인 걸로 확인이 됐다. 와.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지 말입니다. 제가. 동시키들은 귀가 다 이렇게 쓰는데 마티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귀가. 애들이 다 거의 쳐졌어. 그러니까 눈도 똑같아. 어디에? 아 진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얘들 귀가 다 쳐졌네.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에요. 털 색깔이며 전체적인 느낌은 허스키지만 와. 야 이목구비는 오밀조밀 자꾸 귀여운 게 딱 몰티즈네. 귀여운데? 어? 아니 그나저나 전혀 다른 두 녀석이 어쩌다 눈이 맞은 걸까? 6년을 뭐 쫓아다녀도 얘가 받아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때만 어떻게 잠깐 얘네들이 정신이 약간 그랬었나 봐요. 혼미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는 뭐 얘도 남 보듯이 하고. 아, 그러니까 무려 6년이나 모찌가 예쁜 이를 따라다닌 끝에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처럼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건데. 아유 이뻐라. 아니 그나저나 얘들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말스키라고 해야 되나요? 말스키. 뭐 어쨌든 너무 희귀한 사례잖아요. 모두의 걱정과 달리 건강하게 태어난 6남매. 아니 축복 중에 축복 같은데요. 허스키인 엄마와 몰티즈 아빠의 외모를 반반씩 빼다 박은 깜찍하고 개성 넘치는 비주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잖아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순간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눈 모찌와 예쁜이는 출산 후 한 집에서도 서로를 못 본 척 외면하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는 거다. 아이고, 참. 아니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러브 스토리를 찍을 때는 언제고. 아이고 사랑이 뭔지. 갈수록 악화되는 부부 사이에 육아는 나 몰라라 관심도 없으니 이 교육이라고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부모의 방임 속에 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새끼들은 그야말로 내 세상. 보이는 족족 일단 입에 넣고 보는 과감함에 세트로 몰려다니며 살림살이를 죄다 헤집어 놓으니 야 이거 어떡하냐. 하지마. 한참 저럴 때죠. 아유 세상에. 에헤 그쪽 가는 거 아니야. 여섯 마리.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얘들아. 진짜 정신없어요. 얘들. 하나 수습하면 하나가 사고치고. 아 이쁘게 생겨서 왜 그래. 어머 이게 어떡하냐. 녀석들 사고 뒷수습에 바쁜 아주머니와 달리 그저 해맑기만 한 6남매. 어머 세상에 누가 밀었어. 아이고 힘이 좋아가지고. 하지만 아주머니 눈엔 그런 녀석들마저 마냥 예쁜 모양.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꼬물이들한텐 호투 한번 안 치다가도 자연스럽네. 세상에 이게 모찌한테 한 소리 하는 아주머니. 너는 왜 안 돌았어? 안 돌아줘? 너도 할 말 있어? 너 아빠 맞아? 맞아요 맞아. 아빠 맞아? 맞는데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 너무 커. 감당이 안 돼. 너무 커. 어머님 이제 좀 되셨나 봐요. 이런 거 전혀 이제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아유. 이 정도는 약하잖아요. 한창 뛰어놀라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며 노느라 허기진 녀석들 밥부터 챙기는 아주머니. 자, 쟁반 가득 사료를 담아. 자, 들어가자. 이리 와.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이고, 내려놓기가 무섭게 특딸같이 달려들어 먹기 시작한 녀석들. 아주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게 진공청소기네, 진공청소기야. 아빠 모찌도 이렇게 식사를 즐기나 했더니 어라, 이것도 무슨 시츄에이션. 와 기다리네. 맵진 않네요. 아니 글쎄 아빠 밥그릇까지 탐내는 거야? 어? 아빠 맛있죠? 그래도 확 덤비진 않네. 네. 부담스러운 새끼들 시선에 못 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헷갈릴 지경. 아유 체하지요 저거. 게다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 마냥 모찌 주위를 빙빙 돌며 압박을 해대니 하이에나가 아유 아버지! 아버지 그거 다 드시려고? 이렇게 축 처진 귀로. 녀석들 눈치에 모찌 취하겠다. 아유 아니 동네 불량배도 아니고 거참
결국 새끼들 성화에 먹다 말고 자리를 뜨는 못지. 그러자 아 기다렸다는데 남은 밥을 먹어 치우는 공격하진 않아요. 얘들 진짜 기막히다 기막혀. 깔끔하네. 아이고 그렇게 말끔히 먹어 치우고도 아직도 배가 고픈지 빈 그릇에 붙은 사료 하나를 떼먹겠다고 용을 쓴다. 용을 써.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어머 아 두 개 하나 붙었다. 얘는 아주 그릇까지 씹어먹을 기세다. 에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암만 제 핏줄이라지만 3개월 만에 자신보다 더 커진 새끼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터. 아 진짜 안 하네. 이 와중에 엄마인 예쁜이는 눈앞에서 온갖 말썽을 부리는 제 새끼들을 남보듯 모르쇠로 일관하며 새끼들이 다가와 놀아달라 애교를 부려도 꿈쩍도 않는다. 아유. 산후 우울증인가? 쟤는 어떻게 놀아주지도 않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심지어 어허 매섭게 쫓기까지. 날카로워. 아저씨 우리 엄마 왜 화났어요? 아빠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저 아유 새끼한테 저럴까? 어? 아빠한테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한창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건만 아유 딱해라. 아빠라도 좀 놀아달라며 떼써보지만 어허 부창 무술하고 똑같이 새끼들한테 무관심하니. 냉랭한 부모 사이에서 새끼들이 마음 둘 곳은 삼촌 뚱이뿐이다. 삼촌 어디 갔어 삼촌? 아, 그래서 육아에 손 놓은 부모를 대신해 지금껏 육남매의 육아를 도맡고 있다는 뚱이. 뭔가 다 받아주네요. 그렇구나. 아이고 어린 녀석들이 짜냈는지 지금껏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잘 놀아주곤 있지만 아직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뚱이 입장에선 자신을 마치 아빠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놀아달라 보채고 떼쓰는 육남매가 귀찮기도 할 터. 에너지 넘치네요. 게다가 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육남매 에너지가 점점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너무 귀엽네요. 아우 나 좀 살려줘요. 아우 나 죽을 것 같아. 아 나 피곤해. 지칠 대로 지친 뚱이가 안쓰러운 아주머니. 야 이쁜아 못지? 네 안 놀아줄 거면 니들 저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아. 결국 더는 못 보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새끼들은 제발 그만 좀 사고치고 모찌와 예쁜인 부모 노릇 좀 하라며 마당으로 내보내자. 와. 아이고 내쫓기는 마당에 뭐가 이렇게 좋은지 저저저저 아유 진정해라 아유 다칠라. 같이 뛰어놀고 싶다. 가뜩이나 넘치는 에너지 풀 때가 마땅치 않았던 녀석들한테 너른 마당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이야 모처럼 밖에 나오니 기분이 좋은지 물 만난 고기 마냥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고 운동장 갈 필요가 없네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녀석들이 아니다. 사고 쳐야죠 이제. 에헤 기어이 사고를 칠 생각인 건지 쓰레기통을 뒤지질 않나. 야, 그건 또 그렇지. 어, 야, 그건 빨래. 아유. 야. 아유, 온 마당을 무대 삼아 종횡무진 아주 난장 그늘만 늘 모양. 관심욕까지. 어머. 이제 목욕까지 하시게. 아유, 저 흙탕물 좀 마라. 흙탕물. 어머, 어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더 심하게 새는 것 같다. 아이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난리통에도 예쁜이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시고 아빠 모찌는 당황한 얼굴이긴 한데 뭐 속수무책이다. 때마침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나와 보시는데 어머 애들은 어디 있어? 어머나 이게 뭐야? 애들하고 놀으라 그랬더니 이게 뭐야?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얘들아 어머 어디 갔어? 잘못한 건 아는지 재빨리 숨는 녀석. 어머 저리 가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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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 저리 가. 숨어봤자 아주머니 손바닥 아니다. 야 밟아. 아우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이뻐라. 한바탕 사고치고 온몸이 꼬질꼬질 더러워진 녀석들을 씻기려는데 아 목욕하는 것도 싫어. 어 싫어 나갈라고. 나갈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어떡해. 이제 막 3개월 된 아가들이라지만 덩치는 웬만한 소형견보다 더 크니 목욕 싫어하는 육남매를 어르고 달래며 씻기는 것도 아유 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어 대단하시네요. 아니 멀었어요? 아우 나 그만할래. 아 나 됐어. 한 마리 씻기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씻기고 말려놓으니 어디 보자. 아유 뽀송뽀송하게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야 실컷 뛰어놀고 개운하게 목욕도 했겠다. 이쯤 되면 졸릴 때가 됐지. 아 제일 예쁠 때. 역시나 잠을 청하는 녀석들. 아유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니까. 그나저나 얘들 앞으로 더 클 텐데 이거 뭔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그래서 문제만은 말스키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그분이
오셨다. 오셨네. 아, 얘들인가 봐요? 예. 처음 보실걸요, 사장님도? 근데, 근데 얘, 아, 얘가 아빠예요? 예. 신기하시죠? 많이 당황하셨죠? 어? 얘가 아빠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괜찮으신 거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저도. 가능한 거? 마땅한 손동작을 찾지 못하셨어요. 아니, 제가 물어봐야지. 그렇죠. 저한테 물어봐야 되죠. 예. 네. 소문을 듣고 오긴 했다만 소장님도 막상 보니 꽤나 당황스러우신 모양. 아이고, 뭐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요. 아, 참나.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태어난 녀석들이니만큼 교육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소름 돋게 닮았다. 이분이요, 모찌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각각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은 성향을 A, B 비근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사회화를 달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두 견종 사이에서 태어난 만큼 새끼들 역시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생김새만 봤는데. 이에 성향별 맞춤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우선 새끼들의 성향부터 파악해보기로 했다. 먹이를 들고 주인과 낯선 사람이 불렀을 때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성향으로 그룹이 나뉘어졌는데, 옆에 앉았던 애 있잖아요. 네. 첫째하고 막내는 엄마한테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 요 두 녀석의 경우 낯선 애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 아주머니에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리고 나머지 네 마리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그 밥그릇에,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작은 유혹에도 그냥 즉각적인, 네, 어떤 반응을 하는 행동을 보일 거예요. 네. 먹이만 보고 아무 경계심 없이 달려갔던 네 마리 새끼들은 사회성이 좋은 편이라고. 대말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녀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처음에 네 마리 왔던 아이들은 엄마가 하나씩 하나씩 예절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째하고 털 많은 두 아이는 엄마하고 술래잡기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하여 외향적인 네 마리와 소심한 두 마리를 각각 성향에 맞춰 맞춤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먼저 먹이 앞에 경계심이 없는 녀석들에겐 절제와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는 예절 교육을, 반대로 경계심이 높은 두 녀석에겐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견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두 녀석이 자칫 분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주머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도 함께 진행됐는데, 특별하게 태어난 소중한 녀석들인 만큼, 아, 진짜 예쁘다. 이대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너희들은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야 돼. 더 매력 있다. 더 행복하고. 네. 뽀뽀. 진짜 가족 되고 싶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세상을 놀라게 할 몰티즈와 허스키의 역대급 러브스토리로 탄생한 신견종 말스키 6남매. 그 특별한 만큼 더 많이 사랑받고 더 행복하길, 그리고 좀 더 의젓한 6남매로 성장해 가길 이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진짜 데려오고 싶다. 가만 있어봐라. 그나저나 모찌야, 덩치 작다고 쫄지 마. 누가 뭐래도 넌 아빠야, 아빠. 알았지?